확인해 주세요. 오늘은 회를 먹으러 갈 거예요. 제가 완전 해산물 러버잖아요. 근데 날씨 더워져가지고 뭔가 하루에는 조금 위험할 것 같아서 숙성해 먹으려고요. 머리 확실히 자르니까 아침에 머리 빨리 말라가지고 진짜 좋아요. 아 더워. 안에 시원하겠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고등어 회 찍어 먹는 소스거든요. 네. 밥은 젓가락으로 비비셔서 네. 김에다가 밥 넣고 회 넣고 드시면 맛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와, 진짜 빽빨리 미쳤는데? 대박인데? 캬! 귀엽다. 이게 뭐야? 누가 찍은 거야? 대박. 와, 반찬만 대박. 무슨 일이야? 와사비지 무조건. 너무 맛있어. 어지간하다 어지간해. 이렇게 먹어. 사랑해. 진짜 맛있다. 맛있다. 너무 맛있지. 동네 숨은 맛집 느낌이네. 어 맞아 있었을걸? 다 진짜 너무 맛있어. 이게 고등어 회 이게 밥이랑 같이 싸 먹으면 뭐가 더 맛있음 언니? 고등어? 근데 참 맛있다. 아니 껍질 여기 있잖아. 여기 식감이 너무 맛있어. 감사합니다. 야, 이 엄청 많아. 불 땡겨라, 빨리. 깎고. 좀 느끼한 거 먹고, 이거 좀 땡겨. 아 이거 너무 귀여운데? 너무 크록스 짭인가? 너무 귀엽다 이거. 아 나 이거 미련이 남는데? 귀여워. 원래는 후식으로 와플대학 가서 와플을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까 지금 화면에 비치는 저희 빵빵하게 보를 보니까 와플을 참아야 될 것 같아서 와플 안 먹고 집에 갑니다. 잘 참았다. 와플도 참고 소주도 참고 그 다음에 액상 과당 안 먹으려고 사이다도 참았어요. 아 칭찬해. 이 빵빵한 본사를 최대한 빨리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있어가지고 회식을 할 예정인데 회식 장소를 진짜로 한 일주일째 고민을 해가지고 세관 양대창으로 결정을 했어요.
제가 엄청 좋아하는 데여가지고 회식을 한다니까 완전 신나요. 거기 양대창도 진짜 맛있는데 곱창 전골도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종류별로 쭉 다 먹을 예정이에요. 고기 끝 같지 않아요? 혼자 따신 거예요. 근데 그게 먹지 말자. 아니 기록. 우와 살 많이 안 돼? 안녕하세요. 비가 온다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나한테 비가 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약속 있는데 오늘은 강남역에 가서 양대창 먹으러 갑니다. 그때 회식 때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또 먹고 싶어서 양대창 먹으러 가려고요. 내일 완전 폭우가 쏟아진다고 하는데 아침부터 벌써 걱정이에요. 아,
아까 뭔가 잠시만요. 약간 갈릭 같다. 출근용으로 입으려고 옷 몇 개 샀어요. 하나는 짜잔! 제가 오늘 핑크 덕후잖아요. 그래서 핑크 블라우스인 거예요. 등이 조금 파이긴 했지만 이거 하나 사고 하나는 그냥 하얀색 티인데 제가 약간 좀 여성스러운 요로 니트로 된 티는 없어가지고 이거 하나 사고 짜잔! 이것도 하얀색인데 요 약간 블라우스거든요. 근데 조금 짧긴 한데 그래도 배꼽은 다행히 안 보일 것 같아서 하나 구매해봤어요. 산만원의 행복. 이제 씻고 도시락 싸고 얼른 자야 될 것 같아요. 뿅.